예, 안녕하세요. 아, 포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디오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좀 거만해질 필요가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옛날 생각이 잠깐 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비디오를 만들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 처음 와서, 처음에는 당연히 저는 그냥, 아, 내가 프로그래밍 공부해서 그냥 취직을 해야지.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 다시 취직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법대 다니다가 뭐 프로그램 손 놨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윈도우란 이상한 놈이 나와 있어서 윈도우에서 게임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집안에 돈을 안 벌리, 아니 돈이 돈을, 손을 안 벌릴 때라서 제가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번영일도 좀 하면서 그랬는데 번영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 버는 거에 맛이 들여서 번영 일로 돈을 꽤 벌었어요. 사실 번영만 하고도 평생 먹고 살겠다 이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게임 프로그래머 되는 거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게 보여서 아 뭔가 좀 빡세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뭐라 그래요? 프로그래밍을 다시 할수 있게 이렇게 포싱 해주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좀 그래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밴쿠버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BCIT라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악명 높은 이유는 너무 공부를 시키고 너무 과제가 많아서 뭐 2년 동안 4년제 수업 듣는 학교니까 아, 그래서 들어가서 제 목표는 거기서 뭐를 배우겠다는 목표는 아니었어요. 단지 두 가지가 목표였죠. 이제 누가 나를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은 그만큼 컴퓨터를 잡고 뭘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를 강제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좀 짜여진 시간 안에 그런 게 하나가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처음 온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서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대 나온 놈이 아, 나 프로그래밍 잘한다고 게임회사 들어가겠다고 채용시켜달라 그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좀 목적이 있었고요. 배우는 거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이민자 고려이기 때문에 저랑 실력이 동등한 사람하고 같이 면접을 보면은 제가 언어에서는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를 포트폴리오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석 졸업해서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석 졸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닐 때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어느 학교나 비슷할 거예요. 정말 보시면 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실력 있는 애들은 한 상위 10%? 그러니까 뭐 성적상 상위가 아니라 딱 봤을 때 아예 실력 좋구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10% 정도가 정말 실력이 좋고 뭐 그래서 중간 그룹이 있고 그리고 저 밑에 또한뭐50%저 밑바닥 그룹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쟤네들은 과연 취직을 할까? 근데 이제 제가 뭐 나서서 걔네들한테 얘기를 하진 않죠. 저남 판단을 뭐 제가 굳이 이렇게 그 사람 판단을 해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다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사실 인생이란 게 그거는 말 그대로 제 기준이죠. 제가 볼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프로그래머고 나는 저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 기술적으로 실력이 있어야만 되겠구나. 근데 쟤네들은 실력이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취업도 못하고 취직 졸업하면 빌빌 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작 졸업을 했어요. 정작 졸업을 했는데 이제 아,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취직 못한 애도 있죠, 당연히. 밑에서 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밑에 50%에서 뭐, 그 중에 한 절반은 취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 정도? 아니면 졸업을 못했거나.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25% 있잖아요, 근데. 제가 취직 못할 거라고 봤던 50% 중에 거의 25%. 취직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일찍 취직한 사람도 있어요. 게임 회사는 아닌데. 그냥 보통 뭐 컴퓨터 회사, IT 회사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애들이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나라는 그런 자책감도 좀 했고, 그리고 옆에서는, 물론 저한테, 저를 까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아, 거봐라, 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취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도 졸업하고 나서 뭐 제대로 된 직장 갖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수석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왜안 될까? 쟤네들은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고 실력도 별로 안 되는데 왜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면접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면접을 여러 번 보고 이제 뭐 여기저기 취직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심지어는 제가 어느 회사를 가서 면접을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관련 회사였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 면접은 뭐 당연히 통과했고, 그 대인 면접, 최종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이 회사에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같아요. 회사에서는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컴퓨터 업계가 너무나 넓잖아요. 그 컴퓨터 워낙 넓은 업계에서, 물론 게임 쪽은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죠. 하는 일도 힘들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컴퓨터 분야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그 외에 무슨 뭐라 그래요? 그 금융권에 무슨 뭐, 금융권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뭐 비즈니스, 회사에다가 그 소프트웨어 납품하는 데라던가, 그런 데들은 생각보다는 영업이 더 중요하지 기술력이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서 찾는 사람들은 뭐 실력은 그냥 프로그램이 짤수 있을 정도, 아주 허접하지 않은 정도도 상관은 없고, 그 대신에 사람 상대 잘하고 대인 관계 좋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적으로 볼 때는 그런 회사가 더 많긴 많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 내가 회사를 단지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의 문제는 단지 내 실력만은 아니구나. 그내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실력이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 인성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성이어야 하는구나. 그 느낀 거는 어느 회사마다 정말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제 비디오 보시는 분 중에, 제 TV, 포프TV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학생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자기가 가려고 하는 분야, 그게 저처럼 게임 쪽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영업하면서 뭐 하는 건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기술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자질이.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얘기 듣고, 아, 너는 반드시 뭐 자바를 알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직종에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잘 갈고 닦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주변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뭐 하려고 하면은 다안 된다 그래요. 저도 뭐 한다 그럴 때 된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번역 처음 한다 그랬을 때도 주변에 안 된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제가 게임 프로그램 다시 하겠다고 할 때도 주변에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 1학년 때, 그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그때는 위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위에서 두 번째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구락 간다고, 뻥친다고. 졸업할 때뭐 상장 받고 졸업해서 상관없는 거였겠는데, 상장이 아니라 메달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리고 뭐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많거든요. 뭐 대학 가서도 나중에 애들 가르쳤을 때도, 제가 경력이 그렇게 많이 안, 여기서 경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경력 3개월인가? 그때도 뭐 너는 거기 취직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뭐 면접 보자마자 거기도 들어갔고요, 들어가기는. 물론 제가 시도해서 안된 것도 많아요, 살면서. 근데 저는 시도를 할때 이게 저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나 같은 놈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너는 할수 있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해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반드시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정말 못났나, 내가 정말 실력이 없나. 아, 저는 안 되죠. 겸손한 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전에도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좀 거만하게, 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난참 괜찮은 놈이야. 아, 뭐, 윗선에서 봐도 나 같은 놈은 채용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뭐라 그러죠? 그런 분들?
정말 현실하고 완벽히 괴리된 사람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정말 뛰어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나는 이미 뛰어나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 대책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자신감 결여가 더 커요.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그러니까 아, 나는 할수 있다. 그리고 좀 노력하는 모습.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이제 언제나 보시긴 보셔야죠. 가끔씩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발전을 했나.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려면 얼마큼 더 가야 되나. 지금 페이스로 과연 내가 원하는 목표에 언젠가 도달할 건가. 그런 거를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신감 없이 그냥 주저앉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가조차 하는 것도 두려워서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그냥 목표를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아, 쟤네들은 과연 취직을 할수 있을까 정도로 취직이 될수 있는 목표를 실제 현실보다는 굉장히 높게 잡은 거죠. 목표가 그것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거는 뭐 현실 파악을 하든 자기 파악을 하든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괜찮다고 파악하시는 분들은 굳이 겸손 떠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못났나, 아니면 자꾸만 주변에서 넌안 된다고 하니까 기운이 빠지는 건가, 그 생각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했던 말, 거만해지세요. 그리고 그 거만해진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충분히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포프였습니다.